폐지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철골구조. 철이 뼈골자 뼈대가 되는 구조가 철골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철골구조는 강구조라고도 칭합니다. 강구조. 그래서 이 철골구조는 쉽게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뭐 H형강 많이 들어봤죠? 뭐 I빔 이런 거, H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뼈대를 짜 맞추는 형태의 구조를 철골구조라고 합니다. 특히 사무실 건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철골 구조는 자, 어떤 장단점을 가지느냐? 첫째, 뭐 장점하고 단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장점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여기 1번에 보면 장스팬, 뭐 보통 장스팬이 가능하다. 긴 스팬. 스팬 개념이 바로 뭐 경간이라고도 하죠. 경간. 그래서 보통 스팬이란 것은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가 스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스판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다른 재료 강도가 크기 때문에 전체 자중을 줄일 수 있다. 자, 어떤 개념인가?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건축물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체가 용이하죠.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가 철골 구조의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성 능력이 크다 해놨죠. 소성 능력. 자, 소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중을 가해서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 회복하는 능력은 탄성이라고 합니다. 탄성. 보통 탄성이라고 칭하고요. 자, 소성은 하중을 많이 가하게 되면, 이제 하중을 제거해도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성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성 부분은 하중을 일정 이상 가해버리면 하중을 더 증가 안 하더라도 계속 변형이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탄성 부분에서 변형이 증가가 안 되는데 소성 부분은 계속 변형이 증가되고 그 변형이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것이 소성 부분입니다. 보통 콘크리트는 힘을 가면 탁 균열 가버리죠. 그런데 철은 어떻습니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소성 능력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크다 해놨죠? 인성. 자, 인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성은. 자, 보통 하중이나 외력을 가했을 때 변형은 발생되지만 파괴되지는 않는 성질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은 이제 변형 희어거나 늘어나지만 파괴는 잘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치성 개념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쉽게 이것은 치성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은 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치성. 그래서 치성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은 하중을 가하면 변형은 발생되지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철골 구조는 인성이 좋죠. 큽니다. 근데 치성은 어떨 때 치성 성향을 띨수 있는가 하면 극저온.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치성 성향을 띱니다. 보통 상온이나 일반 기온에서는 인성 성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LNG 우리가 운반선이죠. 여기에 강제들은요. 일반 강을 써서는 안 됩니다. LNG는 우리가 메탄 가스입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62도씨 액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극저온에서는 일반 철들은 치성 성향을 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가 돼요. 그래서 특수광을 만듭니다. 그럼 극저온에서도 인성이 우수한 광을 만드는데 그것이 보통 이 망광 같은 걸 투입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공사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죠. 현장에서 조립해 가다 보니까 공사 기간을 짧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적인 측면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단점. 단점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먼저 1번에 내화성 내구세자 보통 이거죠. 내화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 이 철은 고온에 취약합니다. 고열에 우리가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보통 하재 온도가 900도씨 이상의 하재 온도가 도달되면 900도씨 인상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 긴장 강도가 그렇게 제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하 구조가 될 수는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하 피복이 필요한 것이 철골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내하 피복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철골 구조는 내하 피복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재 이제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녹슬기 쉽죠. 그래서 이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막이치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단점에서 다음 132페이지에서 자 보시면 이제 4번에 부재가 3장 자, 가늘 세자 긴장자죠. 가늘고 길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굴이라는 것은 이것을 자굴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굴은. 자, 이렇게 가늘고 길다 보니까 하중을 가게 되면 이런 굴절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기억하시고요. 그 점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이 내용은 알아두십시오. 뭐 자주 시험에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단점은 철골 구조의 종합 문제가 나오면 거의 언급이 되는 파트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자, 거기에서 이제 4번에 형광이 나오죠. 형광. 우리가 자주 달아야 될 부분부터 먼저 입문 강의에서는 하겠습니다. 형광 부분. 자, 형광이란 것은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광재. 자, 여러 가지 뭐 알파벳 뭐 H죠. 여러 가지 이 단면 형상입니다. 단면 형상을 가지는 우리가 아변강재를 우리가 형광이라고 칭합니다. 형광. 형상을 가지는 뭐다? 강재다, 이게. 그래서 형광이란 용어를 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알파벳 H자로는 H형광. 이렇게 명칭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I, 알파 I형광으로 많은 거예요. 아니면 디귿형광 같이 뭐 등등등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형광을 형광이라고 하고 뭐 대표적으로 H형광에 대해서 보시면 자 밑에 자 그림이 있죠. 13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형광에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럼 보통, 우리가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명칭을 우리가 프렌즈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이렇게 쭉 가겠죠. 형광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프렌즈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명칭을 그것을 프렌즈라고 합니다. 그것을 프렌즈란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직재 부분을 외부라고 칭합니다. 이 부분이 외부예요. 이 수직재 부분이 외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외부 부분이 되는 게 외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형광을 표시할 때 형광의 높이 보통 뭐 춤이라고도 보통 합니다. 자, 이 높이를 A로 표기하자. 그리고 형광의 폭을 B라고 표현한 거죠. 형광의 폭 B가 있고 그다음에 이 외부의 두께를 T 안으로 둔 거죠. 이 외부 부분의 두께를 T1으로 둔 거예요. T1. 그리고 프렌지 두께를 T2로 뒀습니다. T2. 그러면 형광을 표시할 때는 항상 형광의 명칭을 먼저 앞에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H. 이렇게 해서 H 형광이 되죠. 형광, H 형광. 다시. 그리고 형광의 높이 춤을 먼저, A를 먼저 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의 폭 B를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두께 T1을 먼저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렌지 두께 T2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정리를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강제의 재질 표시에 대해서 거기 다뤄놨죠. 134페이지. 자, 강제의 재질 표시는 거기 보면 SS에서 나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제 정해서 그래서 이제 강제의 재질 표시에서 뭐 SS 이렇게 나옵니다. SS. 자, 스틸 스트럭처의 약자 SS 되죠. 그래서 일반 구조형 압연강제가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일반 구조형 압연강제를 SS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M 있죠? 용접 구조형 압연강제를 SM. S는 스틸. 자, M은 머린의 약자 M을 딴 겁니다. 그래서 SM이라고 표기하고, 그다음 SN은 스틸 U 스트럭처에서 SN 계열. 그래서 건축 구조형 압연강제를 SN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U자를 단 거죠. 그래서 SN 계열이 건축 구조형 압연강제가 만들어진 것은 일본 고베 지진의 영향이 지대적이었습니다. 보통 철골 구조가 일본 고베 지진 이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진 구조, 완벽한 내진 구조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고베 지진이 자 보통 수지 보통 지진은 이렇게 충격을 줬는데 자 상하로 수직으로 이제 보통 진폭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평으로 온게 아니고 아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건축물에 이제 철골 구조의 내진 개념이 되었었는데 이게 붕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이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SN 계열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6번에 보면 TMCP 강했죠? Thermo Mechanical Control Process. 그 약자 따서 TMCP 이렇게 하는데, 자, TMCP라고도 정해지고, 뭐 최근에는 이 P자를 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걸 빼고. 그래서 TMC 강 이렇게 제어 열 처리 강해서. TMC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보통 이것은 사실 이거죠. 강제는 강도가 크면 용접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고층 건물을 짓고 막 강대해지죠. 모든 배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강도도 크면서 용접성도 우수한 우리가 강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TMC 비강인데 지금 제어 열 처리가 그래서 현재는 요렇게 나타내고 있다. TMC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쓰고 있다. P는 요새는 안 쓰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접합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접합은 크게 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접합. 접합은 기본적으로 이제 철골 구조를 접합하는 데는 뭐 리벳 접합이 있고요. 리벳으로 접합. 뭐 여러분들 저것이 리벳이라 보면 돼요. 보통 뭐 주방에 가이면 두 금속 사이에 하나를 잡아넣죠. 그런 형태가 리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커진 거예요, 건물에는. 그리고 일반 볼트 접합이 있고요. 볼트 접합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고력 볼트, 일반 볼트보다 뭐 고력, 뭐 장자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고장력 볼트라고 쓰는 분도 있고 그냥 고력 볼트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장력 볼트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고력 볼트 접합 또는 고장력 볼트 접합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자, 용접 접합 이렇게. 접합법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접이죠. 얘가 용접이 가장 중요한 접합법이고, 그 다음에 2가 고력볼트 접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는 리벳이나 볼트는, 끼워 넣어야 되죠. 보통 리벳이나 볼트, 고력볼트 체결해서 조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리벳이나 이런 것은, 이건 구멍 뚫기가 필요해요. 얘들은.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 뚫기가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용접 접합은 구멍 뚫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두 부재 사이에다 용착 금속으로 이제, 뭐다? 접합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들은 구멍 뚫기를 해야 돼요. 구멍 뚫기를 하면, 구멍을 뚫으면, 최근에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되는 거죠.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료의 손실 개념이 생긴다는 게 이것을 하면 재료의 손실 개념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용접 접합은 단면 결손이 없죠. 얘는 구멍 뚫기를 안 합니다. 구멍 뚫기를 하지 않죠. 구멍 뚫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면 결손이 없어요. 얘는 단면 결손이 발생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접 접합이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 보면 재료 절약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보시고. 그리고 이 용접 접합이 보통 현재 건축물에서는 기둥하고 포의 접합부에 그 용접을 합니다. 기둥과 포의 접합부에 이 용접 접합을 거의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력 볼트 있죠? 현재는 이걸 쓰고 있는 게 현재는 보통 기둥과 기둥의 접합부, 기둥과 기둥의 이제 접합은 이걸 쓴다 보면 기둥과 기둥 또는 보하고 보입니다. 보와 보의 접합부는 접합에는 현재 고력 볼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걸 쓴 겁니다. 리벳을 과거에는 리베팅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 고력 볼트로 간 겁니다. 이게 과거는 이거고요. 과거에는 기둥보가 근데 현재는 이걸 쓰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이제 이 볼트 접합은 너트 풀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일반 주요 구조물 이런 데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트 풀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뭐 이런 가설 건축물이나 가조인 같은데 이런 데 쓰는 것이지 주 응력을 받는 뼈대는 쓸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뭐 세부적인 것은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시험은 이제 뭐, 용접 결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보시면, 자, 보가 나옵니다. 자, 보에서 대표적인 형광보가 나오죠. 형광보.
말 그대로 이제 현관, H 현관이나 I 현관을 건축 구조물의 보에 직접 활용하는 것이 현관보가 됩니다. 현관보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관보에서는 현재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것이 프렌즈라고 했죠.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 우리가 프렌즈고, 수직 부재가 외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프렌즈가 힘 모멘트를 분담을 하는 게, 얘가 힘 모멘트, 자, 몸의 움직임, 힘은, 자, 움직임에 대해서 저항해 주는 거죠. 힘 모멘트에 저항해 주는 것이 프렌즈예요. 그리고 외부는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 전단력에 저항해 주는 게 바로, 자, 네, 전단력 저항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외부가 돼요. 그러면 힘 모멘트는 프렌즈가 받아주고, 외부가 전단력 저항을 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그럼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너끈이 이제 전단력 보강을 해주죠. 그런데 이 개념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두실 거, 자, 이겁니다. 이런, 있을 때. 자, 그러면, 보통 이 외부가 전단력을 받는데, 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단력이 커지면 외부가 자구리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도와주는 게 스티프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프너는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에 판을 덧대어주는 게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자 스티프너의 개념이 됩니다. 스티프너. 자, 이 스티프너라는 것은 외부의 자굴 방지,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대어주는 강제를 스티프너라고 해요. 그러면 외부가 전단력이 크면 자굴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티프너가 결과적으로 전단력에 대한 보강, 그 절단할 전단력 보강 개념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로 스티프너가 됩니다. 스티프너가 됩니다. 그런데 페이지 149페이지 상단의 그림에 보시면 거기 커브 플레이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커브 플레이트. 자, 커브 플레이트는 덮판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자, 프렌즈가 힘 모멘트에 저항하죠. 힘 모멘트를 담당해 주는데 그러면 거기에 너무 많은 힘 모멘트가 생기면 여기에다가 덧대어주는 판을 댄다는 게 덧판을. 그래서 이것이 커브 플레이트가 됩니다. 플레이트는 판이죠. 커브해주는 판이다. 그래서 이걸 덧판이라고 해요. 커브 플레이트는 덧판이라고 합니다. 덧판. 그러면 커브 플레이트의 개념 덧판은 프렌즈 힘 모멘트 보강을 힘 보강 목적으로 설치되는 거죠. 이것은 힘 보강 힘 모멘트 줄여서 힘 모멘트 보강 이런 것은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힘 보강 이렇게 프렌즈가 힘 모멘트에 저항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 모멘트 보강을 위해서 덧대어주는 판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힘 보강 또는 뭐힘 내력 보강 이렇게 보통 쓰게 됩니다. 힘 보강 목적입니다. 커브 플레이트는 프렌즈가 힘을 받는데 힘 모멘트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으로 덧대어주는 판이 커브 플레이트 덧판 개념이 된다. 이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시면 자, 시어 커넥터가 나오죠. 자, 시어 커넥터는 보통 전단 연결재라고 하죠. 시어 커넥터. 시어 커넥터의 개념은 이것이 됩니다. 현재 여기가 바닥판 슬래브예요. 바닥판 슬래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철골보에 자, 이 프렌즈가 여기서 이제 철골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H 현관에 자, H면 철골보에 자, 이렇게 있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 철골보에다 그대로 이 슬래브 바닥판을 설치하면, 슬래브를 설치하면 이 철골보가 지금 노란색으로 해놨죠. 그러면 이렇게 있게 되면, 그냥 철골부에다가 슬래브를 그냥 얹어 놓으면 뭐 진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옆으로 이동하겠죠?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철골구의 프렌지하고 슬래브 바닥판을 연결해 주는 철물이 필요한 거예요. 연결을 해는 연결재가 필요하겠죠? 이것이 자, 시어컨. 그러면 왜 시어커넥터라고 칭했느냐? 자, 이 슬래브가 움직이면 얘가 전단력을 받아요. 그 부재가 절단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어 커넥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단 연결재, 연결 철물이죠. 연결재는 연결재가 된다. 근데 그것이 수평 전단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재 이렇게 칭하는 거야. 그래서 전단 연결재는 바로 보하고 슬랩을 합성. 그래서 이걸 보통 합성보라고 합니다. 보하고 슬랩하고 합했죠. 그래서 뭐 합성보 이렇게 칭하는 게 합성보. 합성보에 시어 커넥터를 우리가 설치하게 된다는 점을 간단히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51페이지 보면 내하 피복 개념이 나오죠. 자, 내하 피복이라는 것은 이것을 내하 피복이라고 칭합니다. 내하 피복. 보통, 강제는 보통 900도씨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인장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제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하 구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하 피복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하 피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재로 보통 강제는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하재로부터 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내하 피복을 우리가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9.11 테러로 붕괴된 무역센터 건물이죠. 미국 뉴욕 맨하탄에 그것이 철골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였기 때문에 하재로 인해서 건축물이 이제 붕괴가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철골 구조는 이제 이 고열에 취약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복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는데, 그러면 보통 피복의 공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장 공법이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 154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도장 공법은 그 분류는 아니었습니다. 도장 공법이 있고 그다음에 습식 공법, 건식 공법, 합성 공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법이 도장 공법이고 도장 공법은 거기에다 안 써놨어요. 분류에는 그리고 습식 물을 사용하는 공법이 습식이죠. 그리고 건식 공법, 그리고 합성 공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됩니다. 합성 공법. 합성공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점은 혹시나 해서 이것은 습식공법을 좀 정리해 놓으세요. 습식공법. 물을 사용하는 공법이 습식공법이죠. 습식공법에 그네 가지가 있습니다. 품칠공법, 타설공법, 그리고 미장공법, 조적공법 있죠. 그럼 습식,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죠. 품칠은. 앞면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막 뽑는 걸 보셨죠? 이것이 뿜칠공법이에요. 뿜칠공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장점은 이겁니다. 복잡 부위도 시공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이거죠. 뿜다 보니까 재료의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 이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설공법은
이제는 콘크리트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부어 넣어 주는 것이 타설 공법이죠. 그리고 미장 공법은 우리가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뭐 단일 모르타르 이런 거 바르는 것이 미장 공법이고, 조적 공법, 벽돌이나 이런 볼록 같은 걸 싹 피복해 주는 것이 조적 공법입니다. 이런 것이 습식 공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철골 구조편에 뭐 입문 강의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는 오장 조적 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